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망 화분입니다. 앞전에 애완용품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애완용품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앞에 첫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또 문의 한번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자,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망 화분 010-2029-4121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1번에 요 아이는, 네, 샤넬, 요 아이는 철아이고요. 자, 쌩얼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아이들 얼굴이 한 개가 대품종이라서 굉장히 쨍하게 예쁜 색감이에요. 와, 저도 요거 하나에 구매해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들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 네, 쌩얼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자, 요거 사장님께서 애완용품 아이들을 굉장히 잘 키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뿌리 내릴 때까지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1번에 요 아이 샤넬, 네, 쌩얼, 2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이렇게 재니까 대략입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꼭 물어보시고, 네, 18 나오고 있습니다. 18인데, 자, 대품종 요 아이들 다 크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바뀔 거예요. 자, 요거 1번에 너무 예쁜 아이 15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크면 정말 큰 사이즈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25,000원이에요. 자, 1번 요거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자, 2번에 요 아이가, 네, 샤넬 철아입니다. 철아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쨍하게 예쁜 아이, 네, 철아로 엮어져도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또 약간, 네, 물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네, 건강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이 이렇게 멋진 예쁜, 네, 리본도 있는 화분이에요. 입구가 20cm가 넘는 화분인데, 자, 요거는 식물만 보시면, 네, 5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네, 26입니다. 자, 꼭 문의 한번 해보시고 사이즈, 네, 26 정도 되는데, 자, 요거 화분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같이 주문을 하시면, 네, 17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원가가 되겠죠. 자, 요거 식물 사이즈 대략 25, 네, 화분은 20입니다. 자, 요거 앞에 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 예쁜 화분이죠. 자, 요거 2번입니다. 자, 3번도 소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비슷한 사이즈. 똑같이 요거는, 네, 붉은색, 요건 파란색인데, 자, 춥수 철화가 올려져 있습니다. 큼다한 사이즈인데, 자, 화분값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 정도, 네, 21 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3번에 춥수 철화를 포함한 화분이 가격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입구가 20이에요 자, 화분 사이즈 외경, 네, 20, 높이는 16.5입니다. 자, 요 화분 값으로, 네, 춥수 철화는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요것도 몸값이 있을 텐데, 자, 요렇게 3번에 춥수 철화, 네, 화분과 함께 1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니카금 철화인데요. 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화분이 정말 예쁩니다. 들꽃 같기도 하고, 자, 전체적으로, 네, 꽃그림이 아주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자, 화분 가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구가 14이고요. 키는, 네, 18입니다. 자, 그 위에 니카금이 이렇게 멋진 아이가 올라가 있는데, 자, 식물 사이즈가 22입니다. 자, 21 내지 22. 네, 키도 21입니다. 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쁜데요. 자, 니카금, 네, 철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화분도 예쁘고요. 자, 5번에 미희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도, 요거는, 네, 화분이 이렇게 약간의 기스가 나가 있죠. 그래서, 네, 가격이 저렴해서 57,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미희라는 아이.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공샷입니다. 그리고, 네, 밑에 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조금 어목하게, 네, 풍성해지면서 모아지면 너무 예쁜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화분은 매화. 여기가 약간의 그 기스가 나가 있기 때문에 57,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5입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키는 16 내지 17입니다. 자, 요거는, 네, 미희라는 아이. 화분하고 함께 57,000원이에요. 네, 6번입니다. 할로윈 철아.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앞에 큼다한 사이즈 두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뒤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또 쌩얼이 있고요. 자, 철화 엮임은,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네, 화분. 자, 로망분에 이렇게, 네, 43,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 정도 되는 사이즈 22이고요. 자, 키가, 네, 23이네요. 요거는, 네, 로망분에 43,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 네, 흑동주 되어 있네요. 자, 색감이 이렇게 약간 다크한 매력이 들어가 있고, 네, 화사한 붉은색이 나오고 있는데, 자, 풍성해지고, 네, 오므림에 너무 예쁜 얼굴이 나올 것 같죠. 네, 7만 5천원입니다. 자, 양귀비꽃에 은은한 느낌으로, 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자, 색감이, 네,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실물 굉장히 예쁩니다. 7만 5천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요게 18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 22. 자, 요거, 네, 흑동주 한몸 자연군생 7만 5천원입니다. 네, 8번에 홍매화 철화가 8만 5천원입니다. 자, 여기 통통한 입장에 아주 네, 맑은 연두빛감이 매력적인데요. 자, 홍매화 철화 8만 5천원입니다. 자, 석류가 달려있는 그림이고, 네, 색감이 청색이라서 아주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 19입니다. 가격은 8만 5천원이에요. 자, 화분도 큼닥합니다. 네, 9번입니다. 수목화 금철화 7만 5천원입니다. 와, 이것도 판매가 어마하게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수목화 금철화입니다. 생얼로 엮어져가 있는 거 보시고, 자, 요거는 화분도 네, 아주 예쁜 목련인가요? 이렇게 그림이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철화가 엮임이 독특하게 18이네요. 자, 이렇게 안으로 막 휘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철화 엮임도 한번 보시고, 건강이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네, 7만 5천원입니다. 자, 10번에 에오니움, 요 아이는 옥자라는 아이인데요. 자, 많이 그래도 이렇게 어목하게 모아졌습니다. 자, 에오니움 옥자 가격은 5만 7천원인데요. 자, 화사한 요런 네,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와, 빗방울 소리가, 자, 요거는 네, 15 내지 16입니다. 하우스가 조금 낮아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요. 네, 비가 네, 많이 오는 비는 아닌데. 자, 요거 에오니움 옥자 5만 7천원입니다. 자, 화분이 너무 예쁘죠? 네, 11번에 둥근잎 빛이 후리대 7만 5천원입니다. 자, 조금만 땡기고요. 자, 앞에 그림도 한번 보시고 아주 네, 화사한 느낌입니다. 자, 둥근잎 빛이 후리대 색감도 예쁘게 올라와 있고요. 자, 분지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18 내지 19인데요. 네, 가격은 7만 5천원입니다. 저기 밑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12번에 더스티 로즈입니다. 4만 7천원이고요. 자, 국화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더스티 로즈는 네, 5두 군생이네요. 4만 7천원이고, 자, 식물 사이즈가 15입니다.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16 나오네요. 16입니다. 더스티 로즈. 그리고 12번에 네, 국화 그림에 4만 7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페스티벌. 네, 4만 7천원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데 또 화산성 하나 올려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자, 4만 7천원이고, 위에 얼굴 한번 보실게요. 작은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키가 쑥 큰데요. 요거, 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15이고요. 네, 키를 한번 재보면 20입니다. 자, 요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색감은 보라보란 예쁜 꽃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멋있죠? 네, 가격은 4만 7천원이에요. 네, 14번에 후레뉴 수영 보면 너무 멋진 수영인데요. 와, 자, 이렇게 수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었을까요? 너무 멋진데요. 자, 거기다가 아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한몸 자연군생 7만 5천원입니다. 자, 로망군의 식재가 된 네, 후레뉴가 가격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재보면 네, 15, 이렇게 재보면 20. 자, 아가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와, 네, 너무 예쁩니다. 자, 후레뉴가, 네, 로망본에 아주 착한 가격이죠. 7만 5천원입니다. 자, 15번에 블레이드 러너 6만 7천원입니다. 자, 양귀비 꽃의 붉은색, 예쁜, 네, 색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 러너, 네, 살구빛감으로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그리고 17입니다. 밑에 아가 4개에, 자, 이렇게 위에는 둘레, 5두, 9두 군생이네요. 잘 모르겠는데, 대충만 봐도 구두 군생인데 가격은 6만 7천원입니다. 자, 화분도 너무 예쁘고요. 네, 다음은 16번에 샹그렐라가 얼굴이 정말 네, 많이 땡글땡글하게 달구어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쁜 빨간 점을 찍었는데요. 자, 화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뒤에 머리가 엄청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18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가격 3만원. 자, 수영이 요렇게 늘어져가 있습니다. 이게 요렇게 많이 늘어져가 있는데, 이거 포장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샹그렐라. 네, 너무 예쁜 얼굴. 그리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17번에 에스메랄다 철화 35,000원입니다. 이야, 색감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거, 자, 이렇게 화분 한번 보시고, 화분도 예쁜데다가, 요 아이가 철화 엮임자 한번 보세요. 우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네, 원통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렇게 엮어져 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자, 요거는, 네, 11 내지 12인데요. 네, 너무너무 좀 신기한 느낌의 에스메랄다 원통용으로 되어 있는 조화이 35,000원입니다. 자, 가격과 화분 너무너무 좋죠. 자, 18번에 바퀴피덤 65,000원입니다. 자, 목련꽃에 바퀴피덤이 얼굴이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두근생인데, 와, 요렇게 또 예쁘게 보이니까 바퀴피덤이 또 눈에 훅 들어옵니다. 이야, 두 아이 다 너무 예쁘죠? 자, 65,000원. 손목은 애기 손목만 해요. 자, 화분 입구도 13이나 되는 사이즈. 네, 다육이는요. 네, 13 내지 14. 요거는, 네, 15. 와, 바퀴피덤. 네, 18번입니다. 가격은 65,000원이에요. 네, 19번입니다. 릴리패드. 자, 화분 한번 보시고. 살짝 카레지가 있는데. 자, 파란 장미죠. 자, 릴리패드가, 네, 35,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네, 모체를 중심으로 아가가 한 바퀴 돌았어요. 너무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4 내지 15인데, 15가 맞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한 바퀴 두르고 있는 모체, 아가 얼굴 한번 보시고. 네, 35,000원이고, 화분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예쁘죠? 자, 20번에 요 아이는 오렌지 자몽. 네, 37,000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지만요. 그리고 또 다음 내년에 또 오죠. 크리스마스가. 자, 오렌지 자몽 색감은 너무너무 예뻐요. 오두근생인데, 자, 요거 14 내지 15입니다. 37,000원이에요. 자, 색감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 21번에 로슈 라리아 2만원입니다. 아유, 풍성합니다. 밥이. 굉장히 풍성하고, 자, 요거는, 네, 로망분의 꽃도장, 네, 찍혀있는 화분이에요. 자, 화사한 톤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5입니다. 15. 자, 로슈 라리아 가격은 2만원이에요. 22번에 라탐 철화입니다. 자, 화분은 요런 느낌이고요. 네, 47,000원입니다. 아유, 네. 보라색 꽃그림이 아주 예쁘네요. 자, 앞에 생얼 두 개가 있고, 요렇게 또 두 개로 갈라지고 있고, 뒤에는 철화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3이에요. 자, 라탐 철화. 네, 가격은 47,000원입니다. 화분이 굉장히 예쁘네요.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23번입니다. 레드 판타지아 5두인 아이. 자, 화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자, 예쁜 화분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다육이도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고, 너무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 12입니다. 네, 5두근생이 레드 판타지아. 네, 화분이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 45,000원입니다. 자, 24번에 방울복랑금. 네, 무당벌레. 네, 너무 예쁘죠? 45,000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이 굉장히 쨍하게 예뻐요. 그 위에 아주 튼실한 방울 복랑금이 4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12, 네, 키가, 네, 14입니다. 가격은 45,000원이에요. 25번입니다. 요 아이는 니카금 한몸 되어 있는데요.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게 식물 사이즈가, 네, 11.5입니다. 자, 니카금 한 몸. 네, 가격은, 네, 35,000원이에요. 화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보라 색감, 네, 까만 색감이에요. 자, 26번에 핑크 엔젤 금 25,000원입니다. 네, 아주 화사한 파스텔 톤의 노란색 화분이에요.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식물 사이즈가요. 네, 8입니다. 자, 약간의 푸를기도 있는, 네, 핑크 엔젤 금. 네, 25,000원입니다. 27번에 탱고 금입니다. 자, 요 금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네, 투명한 백색 같아요. 자, 화분은 복주머니 화분에 3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1이고요. 11.5, 높이는 10입니다. 자, 탱고금 가격은 35,000원이에요. 자, 앞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자, 28번에 레인드랍입니다. 35,000원이에요. 자, 화분이 아주 쨍하게 예쁩니다. 연꽃이죠. 자, 이렇게 연밥도 보이고. 자,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핑크 레인드랍 돌기가 아주 매력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13이고요. 키가, 네, 12입니다.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삼두근생이에요. 자, 아주, 네, 통통한 목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격은요. 네, 35,000원입니다.
네, 29번입니다. 요 아이가 레드콘인 것 같아요. 레드탄이 아니라. 자, 레드콘. 네, 35,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빨간색에 아주, 네, 산뜻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사두군생이죠. 자, 요게 식물 사이즈가요. 네, 11입니다. 11. 네, 요거는 레드탄, 네, 레드콘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30번에 소인제 금입니다. 45,000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푸른 계열이 이제, 네, 돌아왔습니다. 시원하게 좋아 보이죠. 자, 요거는, 네, 13인데요. 풍성한 수형에, 아, 복륜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녹이 있는 아이가 여기, 네, 세 개가, 세 얼굴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복륜이네요. 자, 복륜금. 소인제금 가격은 45,000원입니다. 네, 31번에 사랑미인, 네, 20,000원입니다. 자, 요거 파스텔톤의 노란색 뿐이고요. 자, 사랑미인 얼굴이 하나, 둘, 셋, 사두로 보입니다. 약간은 보랏빛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건 사이즈가 네, 13 내지 12입니다. 네, 사랑미인 가격은 20,000원이에요. 32번입니다. 러블리 로즈가 네, 25,000원이네요. 자, 백조가 아주 네, 꽃밭에 네, 날개를 네,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정면에서 보시고, 자, 위에는 러블리 로즈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0, 10입니다, 10. 자, 폭은 조금 더 클 것 같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길 바랄게요. 자, 32번에 러블리 로즈 25,000원입니다. 자, 33번에 이 아이가, 마커스, 스타마크, 네, 스타마크 이 아이. 자,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네, 쌍두, 네, 25,000원인데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두군생인 아이가 한 만원 내서 12,000원 하고요. 자, 화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25,000원이며 이거 또 그린분이잖아요. 아주 화사한데 네, 너무 가격이 착한 가격이죠. 자, 15입니다. 네, 스타마크 한몸 25,000원입니다. 자, 34번에 로사로와 철아입니다. 와, 네, 생얼과 철아가 엮어져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75,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5입니다. 어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로사로 와쳐라 가격은 75,000원입니다. 네, 35번입니다. 메시젠 골드 철아. 아, 철아가 아니고 메시젠 골드. 와, 큰 사이즈 대품이죠. 자, 요거는 가격이 네, 38,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빨간 색감과 노란 색감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데요. 자, 제일 긴 사이즈가 23. 자, 요렇게 한번 재보면 네, 21, 대략 이러면 17. 요렇게 자,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빨강빨강 노랑노랑 메디첸 골드.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흑사금입니다. 자, 흑사금이 36번인데요.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금은색 바탕에 예쁜 꽃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이거 왜 들고 있냐면 고기 앞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대충 앞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큼딱한 사이즈 요망분을 만났습니다. 자, 35,000원이에요. 자, 23이고요. 23. 자, 여기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앞으로 해도 또 관계는 없네요. 자, 이렇게 예쁜 네, 흑사금. 네, 가격 너무 좋습니다. 35,000원이에요. 저 아이가 또 색감 물이 들면 핑크핑크한 색감이 나와서 너무너무 예쁘던데요. 요즘에 여기 살짝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멍이 보이시죠? 네, 흑사금 네, 가격 35,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37번입니다. 요 아이가 우와, 크리스탈이 이렇게 맑은 느낌이 나오네요. 자, 화분은 이런 느낌이고 28,000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6.5입니다. 6 맞나요? 다시 한번 더. 네, 7입니다. 7. 자, 핑크 크리스탈. 네,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38번입니다. 핑크 베라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두군생인 핑크 베라금.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1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핑크 베라금. 네, 가격은 3만원이에요. 39번에 아이시 그린입니다. 삼두 군생이 아니고 사두 군생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사두 군생인 아이,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이풀분인데요. 2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8.5입니다. 요거 아이시 그린 25,000원이에요. 다음은 40번입니다. 레인드랍인데요. 자, 요거는, 네, 한번 볼게요. 아주 땡글땡글한데, 네, 가격은 요게 3만원인가? 잠시만요. 자, 3만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인드랍 오두 군생이 나이.
자, 요거는 네, 3만 원이고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큰 사이즈 아니고 자, 요거는 네, 13.5입니다. 자, 돌기가 아주 네, 잘 나와 있죠. 네, 식물을 잘 키우십니다. 레인드랍. 네, 가격은 3만 원이에요. 네, 41번에 집시 금입니다. 얼굴이 아주 통통하면서 네, 자구도 많이 달고 있는 군생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요거 로망 유약분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네, 가격 나쁘지 않죠? 자, 요거 12.5입니다. 아, 얼굴도 많고 네. 이렇게 예쁜 분의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자, 42번에 그라노비아. 요게 네, 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자, 그라노비아 요거는 한모 만 원입니다. 화분도 한번 보시고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노비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네, 8입니다. 7.5 내지 8. 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자, 43번에 요 아이가 데블루스란 아이, 데블루스. 자, 데블루스. 자, 요거는 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빨갛게 물 들어간 아이예요. 자, 데블스온인가? 네, 데블스온 만 원입니다. 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 9 내지 10인데요. 데블스온. 네. 요거는 네, 43번에 화분도 한번 보시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44번에 스노우 엘리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이두 군생인 아이, 네, 꽃대 크게 올리고 있죠. 자, 9입니다. 네, 스노우 엘리안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꽃도장이 찍혀 있고요. 자, 45번에 짧은잎 적성. 오, 네, 가격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예쁜 분에 15,000원입니다. 너무너무 네, 색감도 예쁘게 올라와서 너무 예쁩니다. 자, 8.5 내꺼 하고 싶은 아이 짧은 잎 적성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46번에 이 아이가 살루라는 아이인가요? 예쁘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이거는 2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9입니다. 9. 자, 삼두 군생인 아이 네, 살루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은 47번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네, 튜브립스 같은데요. 자, 여기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얼굴은 오두예요. 자, 식물 사이즈가 10입니다. 자, 튜브립스. 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48번에 레드벨벳 2만원입니다. 아유, 예쁘죠. 색감이. 요렇게 생장점이 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화분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 네, 이두 군생인 아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9 내지 10입니다. 네, 레드벨벳이라는 아이고요. 자, 49번에 요 아이가, 미니마 한몸 27,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미니마 얼굴도 한번 보시고, 동글동글, 네, 솔방울처럼 말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9 내지 10입니다. 자, 5두 군생인 미니마 가격은요, 27,000원이에요. 네, 다음은 50번입니다. 요 아이가 메두사, 네, 한몸 2만원입니다. 자, 노란 색감의 파스텔톤 예쁜, 네, 메두사가요. 자, 이렇게 얼굴이 많이 있죠. 3두인가 4두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10.5 내지 11입니다. 자, 메두사 한몸,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51번에 요 아이가 줄리아나 색감이 예쁜 아이죠. 자, 예쁜 로망분에 깜찍합니다. 자, 화분이 작으니까 또 왜 이렇게 귀엽게 보이는지. 네, 35,000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3.5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 아이는 네, 35,000원입니다. 화분 너무 예쁘죠. 52번에 요 아이가 니크샤나 금입니다. 네, 아유, 정말로 네, 아주 오롯이 예쁜 자태를 품고 있는데요. 요거 메두사금 네, 예쁜 분에 3만원입니다. 이야, 예쁘다, 예뻐 정말. 자, 요거는 대략 네, 6.5 키가 네, 10입니다. 요렇게 네, 오래 키운 아이죠. 니크샤나금 가격은 3만원이에요. 자, 화분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화분이 깜찍합니다. 자, 입구가 10이에요. 네, 9.5 내지 10. 자, 다음은 53번에 요 아이가 네, 흑사라는 아이. 자, 요거 육두. 네, 제가 흑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집 아이랑 얼굴이 똑같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런 느낌이. 자, 요거는 네, 18,000원입니다. 앞에 요것도 보시고 잔잔한 꽃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8,000원. 네, 식물 사이즈가 네, 10입니다. 와, 육두 네, 흑사 18,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53번까지 네, 소개를 해봤는데 작은 사이즈 중에서 가격 착한 아이들도 많이 있죠. 예쁘게 찜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애원이움 속 아이들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로망 화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